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지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지망 대표입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정말 변덕스러운 장 속에서 기준도 없고 또 파동도 없는 파동도 없다라는 건 기존 파동이 없다는 얘기죠. 이상한 장세가 연출이 되었는데 이런 장세일수록 기준만 잘 잡고 원칙만 잘 잡으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준이 없는데 어떤 기준을 잡습니까? 늘 반복되었던 일들에 대한 원칙을 잡는 방법,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샵3772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장을 이기는 힘, 또 시장의 원칙을 잡는 힘, 여러분들과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CPI가 나왔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우려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또 반대로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왔던 지수 중에서 부동산, 즉 렌트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근원은 뭡니까? 주택가격이죠. 주택가격은 많이 빠졌습니다. 식료품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식료품비에 따른 곡물의 가격들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후반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이제 물가지수가 많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분들 우려감이 될 수 있었지만 나중에 그 부분들은 모두 다 반영된다면 하락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금리가 3.25% 정도, 거기서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0.75가 되면은 뭐 4% 그냥 넘어가는 거죠. 3.5 구간에서 0.5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시장은 4.5% 정도까지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2200포인트 정도라면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은 기회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근데 판세가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중심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중심, 그렇지만 이것이 원래부터 존재했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의 원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급등주, 상한가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오늘 급등주의 원리에 들어가기 앞서 급등주란 무엇입니까? 급하게 오른다라는 뜻이죠, 그죠? 급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등주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777 캔들입니다. 자,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거래대금이 70억, 신용 7% 이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 비율이 낮으면 당연히 리스크할 수 있겠죠. 아니 높으면 리스크할 수 있겠죠. 왜? 신용이라는 것은 크레딧이고 이것은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될 돈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777, 777 캔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777 캔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여기서 시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왜? 시작했던 가격에 시가는 여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여유를 두면 저가까지도 보겠습니다. 저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왜? 시작했던 가격을 깼다라는 거는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얘기, 뭔가 삐그덕거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을 하겠죠. 이 주식의 로직은 상승에 대한 로직을 잡아놨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것은 시장상에 안 맞거나 조금 더 쉬어가거나, 좋은 종목은요 원래 벙벙 뜹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추세 매매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무빙 에버리지죠. 예, 이동평균선을 활용한다는 것은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파동 간격을 맞춰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기본으로 하는데 100에서 200% 상승할 종목을 위주로 접근하고 그에 따른 실적과 모멘텀은 항상 동반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77 캔들이 나오고 저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뜰 수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네요. 저가만 이틀. 근데 이런 종목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오는데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고 어떠한 종목을 집중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주식에서 판가름, 승리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겠는데 양지사라는 종목입니다. 품절주로 두 가격을 받고 있었고 전 최근 트렌드 종목만 갖고 왔어요. 네, 100%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100%는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양지사의 이제 장점을 보게 되면 시장이 불안정할 때 시장이 불안정하면 여러 가지 부분 중에 두 가지를 많이 찾습니다. 뭐냐면 우선주라는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특이 현상은 우선주로 많이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것이 품절주입니다. 품절주라는 건 유통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즉 품절주의 기준은 제가 드리는 품절주는 말씀드리는 뭐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체 유통량분에 전체 유통량에서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물량을 빼는 겁니다. 이것이 60% 아니 정정할게요. 이것이 40% 이하여야 됩니다. 즉 최대 주주가 60% 이상의 물량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 이것을 우리는 품절주라 부릅니다. 양지사가 품절주로 두각을 맞습니다. 최대 주주가 몇 프로 갖고 있어요? 75%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액주주 물량은 10%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총이 뭐 1000억대일 때는 100억밖에 안 되는 유통 물량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7,500억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의 10%면은 750억, 100억에서 750억 정도의 주가 상승 파동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와 흐름만 있으면 시장에서 한 500억 정도 규모로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품절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뭐 붙여준 거죠. 뭐 여러 가지 루머들과 이슈들과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간 겁니다. 제가 지금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험한 것들은 지금은 높은 위치에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상승했던 패턴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는 것. 그것이 중식을 공부하는 원칙과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만 원에서 5만 원까지 5배 상승을 합니다. 자, 만 원에서 5만 원까지 5배 상승을 하게 되고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주가 파동에 대한 로직들을 10배가 상승을 했죠. 10배가 상승을 하게 됐는데 정정하겠습니다. 6천 원대니까 6,000원에서 59,400 거의 10배죠. 저점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을 잡고 갔느냐. 자, 여기서 이제 777이 나왔죠. 처음에 777이 나오고 시가 이탈이 없었습니다. 로키. 시가 이탈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횡보 기간을 한 달 반을 갔습니다. 1개월 반. 한 45일 정도. 여기서 충분히 악성 매물이 없음을 인지하고 주가는 다시 날아갑니다. 굉장히 세게 날아가죠. 그리고 물량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하락하지만 재반등이 났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쌍산이잖아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리스크 헤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다만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 시그널은 777 매매법이었다. 그리고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품절주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훨씬 더 수월하게 상승할 수 있었다. 거래량이 붙고 그다음에 또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또 해치될 수 있는 구간들도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코리아SE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리튬 플러스 동사 경영권 인수 모멘텀 이런 내용인데 자, 똑같습니다. 주식이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거래량이 이렇게 거의 이제 상대적 비교기 때문에 거의 없죠. 그러다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또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명분을 뭐라고 잡은 거예요? 리튬 플러스 리튬과 관련된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이슈입니다. 자, 상한가를 가고 나서 시가를 안 이탈을 시킵니다.
자, 중요한 건 주가가 1245원. 1245원에서 19,000원이니까 약 10배 상승이 나온 거죠. 이상 나온 거죠. 근데 이 상한가를 가고 구조가 비슷하죠. 저점 이탈이 없이 불꽃주술 쏩니다. 자, 저점 이탈이 없다라는 건 이제 보니까 이제 주가가 쭉 날아가죠, 명분이. 누릅니다. 아까 전에 양지사랑 비슷하죠? 근데 요거는 빠르게 정고를 돌파시키긴 했어요. 물론 근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은 구조예요, 지금부터 주가는. 다만 10배 상승할 때 항상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 뭐가 있었다? 그에 777이 있었다.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거래대금이 70억 이상, 신용부율 7% 이하의 종목들이 좋고, 시세를 분출하면 절대 저가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내용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 뚜렷하게 되면 주가가 날아가고 일반적으로 1차 상승 이후에 N차 파동, N차 파동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쌍고가 세게 나오면 흘러내리면 여기서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더라. 다만 명분이 좋아야 돼요. 주식은요. 가상화폐와 다른 게, 가상화폐도 요즘에는 이제 기술력도 좋고 펀더멘털 다르니까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다양하게 되면 일단은 주식의 장점은 실적이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거나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거죠. 리튬이 잘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실체라는 건 회사의 구조가 있고 경영적인 어떤 경영자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실적과 실체가 모두 다 겸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명분이 뚜렷하고 좋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가자. 이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뚜렷한 어떠한 원인과 목적, 결과 이런 부분들이 뚜렷한 인과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주식이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트렌드를 공부하셔라. 그러니까 트렌드를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려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샵 3772 신대가 문자 전송해 주시면 다양한 부분 채널 추가해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다이나믹 디자인도 최대 주주 변경입니다. 사실 근데 변경을 했는데 누가 주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익, 근데 보겠습니다. 감자를 했어요, 감자. 자, 감자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회사 체질 개선이 되거나 혹은 상폐가 되거나 극단이에요, 극단. 감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감자 중에 로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정말 안 좋은 기업이에요. 감자가 했을 경우에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본 잠식이 되거나 감자가 됐을 경우에 1번, 2번은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예, 주식수가 많거나. 주식수가 많아도 감자입니다. 자, 자본 잠식이 된다라는 거는 자본금이 늘어났거나 자본금이 이제 자본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거죠. 그 적자가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혹은 증자나 채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찍어냈는데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 이 자본 잠식이 2년 연속 되거나 아니면 대규모 자본 잠식이 나버리면 상폐가 되니 극단의 선택으로 자본금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자입니다. 그럼 자본금이 액면가 500원짜리를 갖고 있는 종목을 딱 그냥 감자해서 몇만 주 날려버리는 거예요. 몇백만 주. 그러면 당연히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감자 된 만큼.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또 메리트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극약 처방인 거예요. 재무적 극약 처방인데 여기서 회사가 바뀌면 훨훨 날아가는 거고 회사가 안 바뀌면 극약 처방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삐리리리리 하락하는 거죠. 자, 감자가 됐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지난 과거 패턴이기 때문에. 자, 감자가 되고 나서 하락을 했어요. 감자 이후에는 지켜본다가 1번입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777이 나왔어요. 자, 777 패턴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바로 시가를 깹니다. 그럼 손절 쳐야죠.
그리고 다시 종가에 777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에서 7 거래니까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죠. 감자 효과가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올라온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감자된 종목들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감자된 종목들은 원칙을 못 잡으면 상장 폐지도가 됩니다. 왜? 감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회사가 극단적이면 독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독약 처방을. 근데 이 독약이 독이 또 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독약 처방을 해서 약이 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감자가 무조건 나쁜 거다 좋다라기보다는 주가 상승에서는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겸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하락을 하니까 그 부분을 또 잘 활용하시면 좋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도 한 7,500원 정도까지 찍었다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죠. 3,750원이 50%인데 3,750원 이상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나가죠. 그래서 감자 매매 패턴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각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 거고. 자, 이제 대동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최대주주가 60% 이상을 갖고 있는데 소액주주가 20% 이하라는 건 최대주주 이후에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기타 등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여기서 한번 페이크를 줬죠. 근데 손절 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지대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충분한 상승이 나왔죠. 상한가 두 방 이상 나왔으니까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자, 여기 이런 부분들 상승이 나오면서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작했던 가격을 이탈하는지 안 하느냐에 따라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이탈을 하면 트레이딩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항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777의 기준치입니다. 이 기준치를 통해서 우리는 주식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파동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패턴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했어요. 내가 기준을 잡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기준을 잡았어요. 이게 품절주인데 여기 손절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를 하고 날라갔잖아요. 손절할 필요가 없죠. 왜 안 깼으니까. 이게 이제 트레이딩의 기준치, 기준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잘 매매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명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 딱 하나죠. 명분 있는 주식을 하고 명분 있는 패턴을 하시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라.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바라봤던 많은 주식들이 좋으면 가요. 근데 그 좋으면 간다는 게 어느 위치에 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든 주식이 다 좋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 위치를 어느 쪽에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도 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선택을 이상하게 했으면 당연히 그 로직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SCI 평가 정보를 볼까요? 자, SCI 평가 정보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런 게 많이 가요. 요런 게. 이제 금리 인상 속에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한동안, 한 달, 두 달, 0.5, 2.5개월을 이탈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2.5개월을 이탈을 안 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상향이죠. 자, 여기서 스타트를 한번 더 끊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77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캔들을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지 누구도 알려주진 않잖아요. 딱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캔들의 777 자리가 어딜까? 다 지우고 나서 단순해지면 수익이 나요. 다 지우고 나서. 그 단순해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지우고 나서 단순해지면 여기가 777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가를 잡고 또 보니까 여기서 또 급등을 하네요. 그죠? 근데 SCI 평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3배 정도, 2배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온 거죠. 그 정보를 근데 빠르게 뚫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또 시세 분출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원리와 원칙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이제 AI가 정말 많이 돌아가요.
요즘에요. 애널리스트보다 더 많이 뽑는 사람이 있대요. 지금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는 AI 전문가, 혹은 수학가, 혹은 프로그래머. 주식이 어느 순간, 이 주식이 왜 어려워졌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딱 맞는 건데 변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 프로그램에 따른 트레이딩이 나오다 보니까 변수와 흐름들이 너무나 다양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 트레이딩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숨겨져 있는 대결이었다면 지금은 사람과 AI의 대결, 사람과 프로그램의 대결, 사람과 사람과의 대결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다변화되고 있는 시장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정성적 분석과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로직.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나만, 우리만의 로직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준 캔들을 잡아놓고 트레이딩을 한다. 난 이 매매만 하겠다. 이 매매의 원칙을 잡고 프로그램 매매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하고 고심하시면 좋습니다. 재밌죠?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트레이딩하고 대응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결국 주식은. 저는 누구도 결국은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해드리는 건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줄여드리는 거죠. 회사를 다 분석할 수 없으니,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 미리 분석해주지만 그 종목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혹은 종목이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판단은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주식이나 무엇이든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네, 샵3772 혹은 신대가 문자 전송을 하면 채널 추가 방식이 있어요. 그럼 채널 추가하셔서 또 다양한 부분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대가 관련해서 강의자료도 받아볼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자료나 이런 부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튬. 전기차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충전에 대한 문제들이나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소음 없는 건 좋죠.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차. 자동차란 개념은 뭐냐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근데 요즘에 자동차란 표현 잘 안 쓰죠. 스스로 움직인데 이 동자가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 동자여가지고 내연기관을 의미하죠, 거의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동력을 통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모빌리티라고 그러잖아요, 모빌리티. 예, 네, 그저 모빌리티. 예, 네, 일렉트로닉 전기차는 EV, vehicle. 탈 것이요, 탈 것. 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전기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제는 어떠한 그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 그럼 이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소모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소모 제품들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리튬,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다 전기차로 변하는 세상이고 뭐 LFP 배터리로 가든 뭐든 리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니, 리튬 이온이죠. 그 이온에 대한 부분들 수요를 다 맞출 수 있는, 리튬에 대한 광산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니즈, 부족 현상으로 두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두각을 받고 있는데 상한가를 가요. 근데 시가를 안 깨죠. 근데 이게 왜 세요? 종가도 안 깨요. 이런 거 세요. 자,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붕붕 날아가요. 근데 금양이라는 기업은 다섯 배 갑니다. 다섯 배면 굉장히 베리 나이스예요. 자, 다섯 배를 가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5,000원에서 21,600원까지 갑니다. 5,000원에서 21,600원까지. 그리고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777에서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가를 안 깼기 때문에 더 많이 가는 거고 그 파동에 대한 값어치는
약 4배에서 5배입니다. 여기 이제 파동에 대한 값어치예요.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한 값어치를 눌리고 나서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가치까지도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주목해 볼 게 이때가 정말 힘들어요, 장중에. 같은 자리에 맴돌거든요. 그러면 단타 쳐야지 하다가 또 물량이 올라가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 3개가 같은 자리에서 나오면 일반적으로요.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발생하면. 아래에서 발생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고요. 이렇게 어떠한 상승 파동에서 위에서 777 패턴이 계속 나왔다는 거는 붕붕붕 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안 가요? 위에 물량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잘 보세요. 자, 붕붕붕 안 뜨고 이렇게 같은 자리 안 가잖아요. 두 개 나왔잖아요. 세 개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흘러내리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세 개 연속선 상에서는 굉장히 시세가 좋을 수 있다. 주가 많이 갔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의 발생과 함께 갔던 얘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세요. 자, 매도는 자 바닥에서 10배, 5배, 3배, 2배 이렇게 보세요. 그 밑으로는 사실은 만약에 가치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된다면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데서 들어갔다 해서 바로 밑에 저 최저점에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모험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30% 이상이 났을 때 주식은 하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4,280원인데 4,000원을 잡으면 8,000원. 그죠? 3배면은 8, 3, 24. 아니죠. 4, 30이죠. 12,000원. 4, 5, 20, 2만원. 그 다음에 4만원. 그러면 이 종목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지금 이제 이 큰 종목이 아니니까 작은 종목, 그러면 최소한 갈 수 있는 5배가 맥시멈이네요. 2만원 정도에서 이자 차익 시전도 나쁘지 않았다. 물론 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떠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원칙적인 부분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아, 내가 바닥이라는 건 최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이 많이 정말 1년에 두세 개가 20배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딱 찍고 20배 가는 거는 예전에 이제 산성 LNS, 지금 리더스 코스메틱, 컴투스 이런 게 2, 30배씩 가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왜 저한테도 기억이 있겠어요? 다섯 개 정도 나온다. 많아야. 그러면 10배 가는 거, 5배 가는 것들의 확률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규모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최저점을 찍고 10배 정도가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의 목표가라는 거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찍어가는 종목들이 보이니까 내 기대치 목표가, 기대치 성장값 그런 것들을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WI, 리튬 인사이트, 또 리튬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모든 것들은 니즈의 극대화예요. 어느 부분이 두각을 받고 또 어느 부분의 니즈가 정말 많았는지 그 부분이 결국 시장을 좌지우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WI가 시총이 있지만 이게 일단은 내용 자체는 리튬입니다. 그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2배, 3배, 5배, 10배 이 중에 하나 잡자는 거예요. 자, 800원입니다. 8, 2, 16, 1600원. 8, 3에 24, 2400원. 8, 5, 40, 4000원. 8000원. 자, 이 종목 얼마 간 거예요? 5배 간 거예요, 5배. 2, 4, 5, 10만 내오면 돼요, 2, 3, 5, 10. 원래 예전에 4도 있었는데 요즘에 4와 같은 모범값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배, 3배, 5배, 10배가 여러분들의 목표치. 그러면 대부분이 5배에서 10배 사이, 10배에도 많이 나옵니다, 조그만 종목들은. 그 정도 목표치를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800원이니까 4,000원, 딱 4,000원이라고 맞출 수는 없잖아요. 약 3,780원 정도 왔으면 아, 이 정도 왔으면 좀 많이 왔구나. 바닥에서 최저점 찍고 5배 올라왔구나. 자, 올라감에 있어서는 똑같죠. 여기서 지금 저가를 안 깨고 위에서 하나, 둘, 셋 같은 자리에서 거의 비슷한 자리에 3개가 나왔으니 그 다음에 다시 상한가 나오고 나서 파동이 만들어지죠. 파동이 만들어진 시간은 하나, 둘, 셋. 네,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3거래일이네. 상한가 여러 개 나오면 13거래일이네. 대부분 끝나. 13에서
17거래일 사이입니다. 21선, 20일 한 달 가까이는 가지는 않아요. 아, 급등주는 비슷비슷하구나. 아, 저점을 찍고 몇 배를 가느냐? 바닥에서부터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거의 대부분 2배, 3배, 5배, 10배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다. 옛날에 4배가 있었는데 4배 선택지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더라. 이렇게 그 마음 편하죠. 아, 목표가 딱 찍어. 800원. 오케이, 8으로 4, 14,000원. 그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런 어떠한 뚜렷한 모멘텀, 뚜렷한 재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갈망하고 가장 핫한 인기 있는 재료가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패턴이 됩니다. 재밌죠?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원칙과 원리와 구조만 알면 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딱 하는 거죠. 777의 그림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전에 저점을 만들어낸 그림에서 이 저점값을 갖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2, 3, 50 중에 하나더라. 20, 30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운도 가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건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 찍고 20배, 30배 간다. 근데 저점 찍고 10배는 충분히 가능성 있더라. 10배라고 했다가 10배가 아니죠. 9배가 될 수도 있고 9.5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언저리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그 언저리 내외에서 파동을 만들어내는 값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이런 강의 자료들은 항상 제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나 그 다음에 문자 샵스미치즈 신대가 전송하시면 채널을 추가하시면 채널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푸른 저축은행입니다. 예금, 대출, 마진, 차익, 수익입니다. 요즘에 금리 많이, 오, 저 깜짝이야. 정기적 금리 막 7%짜리도 나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이거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예대마진 차익 수익 기대가 큽니다. 이해 가시죠? 자, 보시면,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이 제가 볼 때는 한 4% 정도 내외 나오면 또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제가 볼 때 5% 안 넘어가요. 제가 볼 때는. 점도표를 본다 하더라도 뭐 5%, 6%, 7% 얘기 나오는데 미국의 4% 정도의 금리면 2배면 8%에서 12%, 3배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요.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과거에 우리가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넣었을 때 막 12%씩 주고 막 그 제2재산금융권에 넣었을 때 그런 금리는 전 안 온다고 봅니다. 그때는 왜 그런 금리가 나냐면 성장률이 그보다 훨씬 더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금리는요, 긴축 통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률이 이만큼 높으면 그거에 따라서 돈을 배분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성장하고 성장을 할 수 있어야 금리도 올라갔을 때 정당한 거지 단순히 지금은 뭐예요? 리스크를 쪽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건 강제로 주는 거예요. 강제로.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지금 버는 돈이 100만 원이야. 근데 그중에서 50만 원을 금리 그 줄게요. 남의 돈을 썼으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궁여지책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건 강제성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준금리는 인하로 돌아갑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을 때 금리 인상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상한가를 급등을 하고 나서 안 깨잖아요. 이렇게 안 깨는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시세가 많이 준다고요. 그럼 우리 빨리 던져야죠. 2배냐, 3배냐, 5배냐, 10배냐. 저축은행, 저축은행 작은 종목 아니네. 2배나 3배, 5에서 10배는 지우고. 그러면 8,000원에서 8이 16에 16,000원이거나 8, 3에 14, 24,000원이죠. 근데 저축은행이 요즘에 워낙 핫하다면서요. 예대마진 이슈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대출 마진. 그 부분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왜? 대출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그럼 24,000원이니까 대부분 3배 구간, 요 정도 21,300원에서 고점 찍었다라는 거는 이 정도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 주식이라는 게 결국 굉장히 단순한 로직에 있구나.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과 함께 패턴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의 어떤 시장 이야기예요. 아니, 종목 이야기예요. 잠시 종목 얘기 한 번만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장으로 넘어갈게요. 결국은 777을 찾아라. 777의 저가 이탈이 있어서는 안 된다. 1번, 2번. 777은 뭐예요?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거래대금 70억 이상, 신용비율 7% 이하.
3번은 뭐예요? 그 다음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펀더멘탈에 따라서 2, 3, 5, 10을 계산해라.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왜 2, 3, 50이에요?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이게 아니라 2 플러스 3 플러스 5는 10. 2, 3, 50이에요. 2, 3, 50. 2, 3 더하고 5 더하고 1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2, 3을 써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더하면 5잖아요. 그죠? 더하면 10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이해 가시죠? 나중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2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40이잖아요. 그죠? 근데 40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30까지는 맞습니다. 40은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20배 나오면 이건 엄청난 종목입니다. 저가 기준으로. 어떤 상승파동을 기준으로 잡고 그 원리를 찾게 된다면.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 거예요. 자, 시장 얘기합시다. 저번 주에 제가 2200이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2134 막 2180 막 이렇게 왔어요. 다시 2200까지 왔지만. 자, 지수는요. 사실 이제 크게 삼성전자 그죠? SK하이닉스 이런 것도 이제 큰 거죠. 이런 어떤 IT 계열 있고요. 코스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어떤 2차 전지 계열이 있어요. 자, 지금 코스피를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 흐름들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현대차. 기아차라는 완성차가 있습니다. 시총을 형성하는 것 중에. 네 번째는요.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분류로만 할게요. 그러면 1번과 4번은 IT와 관련된 거고요. 우리나라 시총에 찾는 대부분이 2번과 3번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5번은 바이오예요. 자, 대한민국을 이끄는 3대 산업은 뭐예요? 시총이 IT, 자동차, 바이오예요. 자,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충분히 빠졌잖아요. 그죠? 물론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다 봅니다. 왜? 시총이 많이 회귀했어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가 16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었죠. 아, 16만 원 이하는 과도합니다. 네이버 플랫폼, 카카오, 그거는 아직 글쎄요. 근데 네이버 쪽은 충분히 빠졌다.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IT 쪽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느 정도 조정받은 구간에서 지금 공매도 때려서 수익 날 자리가 클까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삼성,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공매도가 수익이 클까? 아니면 사는 게 수익이 클까? 했을 때 2200선 아래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그리고 충분히 이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IT 쪽은. 그러니까 IT 쪽은 어느 순간 심히 상방이 어느 정도 늦을지라도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닫혀가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자동차죠. 자, 이번에 사실 GM이라든지 미국 쪽에 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왔어요. 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것들이 또 빠져줬어요. 미리. 근데 이 자동차 삼성 SDI, LG에너지, SK이노베이션, 현대차, 기아차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엔 다들 동의합니다.
필연적 태도, 필연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건데 지금 당장에 어떠한 위기 속에서 안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걱정할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1번, 4번, 2번, 3번이 거의 다 해결된 상황이에요. 좋아질 상황보다 안 좋아질 상황이 거의 다 막을 내리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거를 하는 거죠? CDMO. 셀트리온도 일본은 CMO를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제약바이오도 뭐 적당선 이상 빠지기에는 어렵더라. 이거 조금 빠질 여력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큰 빠짐은 우려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언제라고요? 2200이에요. 2200 순간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 확률에서 7대 3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환율은요. 1450원이면 제 기준으로 떨어지는 게 7이 더 확률이 높고 3이 올라가는 확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느 구간에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7로 가겠냐 3으로 가겠냐인데 물론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소수설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항상 어떤 주식을 바라볼 때 제가 2800부터는 제가 하방이 더 확률이 높다고 그랬거든요. 2800부터 3000 물론 제가 2800부터 얘기를 해서 3300까지 가긴 했지만 확률상으로 7이 하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역으로 7이 상방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결국은 내 판단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2200선에서는 크게 걱정할 순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을 보면 이제 아시겠죠?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큰 우려감은 많이 종식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코스닥을 봅시다. 우리 코스닥 개인들은 원래 코스닥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왜냐면 큰 주식보다는 작은 주식들에 대한 메리트를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코스닥은 그 셀트리온 그룹들이 있어요.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이게 있어요. 1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번은 요게 이제 안트로젠이라든지 이런 거 대충 상위 종목들은 기억하고 계셔야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HLB.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그룹들이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 그룹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튜드 드래곤, CJ&M, SM, YZ, JYP 뭐예요? 엔터군이 많습니다. 여기 또 상위 종목들이에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는 뭐예요? 게임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아까 전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 그 다음에 2차 전지, 세 번째 자동차, 네 번째 제약바이오가 이런 순이라면, 그쵸? 여기는 제약바이오는 공통된 분모지만 이게 윗선이 다르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최상위권에 있는 것들만 비교했을 경우에 하단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엔터와 게임이 있고 그리고 2차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IT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거는 며느리도 몰라요, 사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꿈과 희망을 통해서 가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운도 부딪혀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좀 제약바이오들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신형 모멘텀이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엔터가 정말 힘들었어요. 엔터 그리고 게임 이런 게 힘들었습니다. 특히 게임은 더 힘들었죠. 왜? 게임은 인건비 문제가 좀 있었고 거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게임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려고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오늘자로. 그 다음에 엔터주들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쪽에서 많이 빠져서 사실은 주가가 약해졌던 건데 제약 바이오는 미지수다.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건 미지수로 두자. 꿈과 희망과 트렌드로 가는 거니까. 근데 엔터와 게임은 너무나 안 좋았던 상황들이 최대한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조금씩 턴어라운드 되려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더라.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IT 중에 이제 원래 지금 IT 중에 제일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매매 기법 하면서 마무리할 건데 5G와 6G 이쪽 IT 기업들이 많았어요. 코스닥에. 왜? 앞으로 인프라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 인프라에 투자보다는 다른 쪽, 지금 현재 생계, 안정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많다 보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이것도 성장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스닥도요. 몇 가지 미지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뭐 개별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 시장 얘기를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거야. 요즘에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건 종목이 아니더라고요. 시장이더라고요. 시장은 2200부터는 고생했다. 여기서부터 저는 위기보다는 기회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연출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금리 인상이나 물가 지수들은 저는 미리 좀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개인 투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시고 특히 어제자 나스닥 밤에 너무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반발 매수세가 많이 나왔고 제가 그 부분에서 확인했던 부분이 뭐냐면 소수 지점 계좌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개체 수 계좌가 많은 매도를 보이게 되면 위기보다는 기회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늘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역사는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기회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습니다. 777 캔들을 찾으십시오. 왜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777 캔들을 잡고 거기서 뚜렷한 모멘텀과 뚜렷한 성장성이 있으면 2배, 3배, 5배, 10배의 수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내용들은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 3772 신대가 예, 문자를 전송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 후에 앞에 이제 보이시죠? 채널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예금을 했어도 이렇게 잃지 않았을 텐데 괜히 주식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주식은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지금같이 저점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회비용을 충분히 늘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나스닥이 11,000선을 화요일까지만 잘 유지해준다면 아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안도감을 낳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고의 악재는 딱 하나 남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악재가 아니라면 저는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는데 그럴 일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핵무기라든지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악화 이런 부분이 아니면 대부분의 물가들이 다 꺾여져 내려왔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 좋을 때는 계속 좋다고 그러고요. 나쁠 때는 계속 나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이 상황을 꽃을 보고 이 상황을 위기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급등주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희망을 드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대림의 황주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